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저 보호망이요, 보험 가입할 때 무려 38%나 할인을 받으면서 표준체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엣지손해보험 쪽으로 추천해드려요. 추천.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지난 한 년 동안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보험료 가장 저렴한 30개 회사 중에 저 보호망이 대리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 한도는 가장 높은 쪽으로, 그리고 보장 범위는 넓은 쪽으로 혜택을 받은 그런 영상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저 보호망이 2년 전에 엣지 손해보험이죠. 아, 오늘 하나은행 가야 되는데 힌트예요. 네, 엣지 손해보험 쪽에 업그레이드 보험을 저 보호망이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미 아실 거고, 또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엣지 손해보험의 업그레이드 보험을 잘 아실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 보험요, 우리가 건강 등급에 따라서 최대 38%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14개월 이내에 뭐 병원이나 약국에 다녀오지 않으시면은 건강 등급이 매우 좋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엣지손보 같은 경우는요, 유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편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 고지사항이 깔끔하게 딱 두 가지만 돼요. 첫 번째로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있냐, 두 번째는 5년 이내에 암 아니면 뇌졸중, 심장 판마, 간경화,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 요즘에는 간편보험에서 305 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3개월 이내 혹은 5년 이내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엣지손보 같은 경우는요, 305 보험이 2년 전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없고, 그리고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안 받았으면 중간에 입원 수술 고지사항이 중간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만 일단 병원에 가신 적이 없으면 최대 38%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엣지손보 어떤 분들은 호불호가 갈려져요. 나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고지사항 심플하고 보장한도 좋은 쪽이 좋아 하신 분들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가 하위회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보험 가입 시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최대 38%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또 14개월 이내에 여러가지 병원 간 기록, 그리고 약국 가서 처방받은 기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로그인할 때요, 인 빼고 로그라는 단어를 검색하신 다음에 로그라는 앱을 설치 후에 개인정보를 넣으시면요, 바로 등급이 나옵니다. 우리 건강등급은 1등급, 2등급 나오면요, 일단은 엣지손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나와가지고 보험료가 최대 38%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등급, 4등급은 업그레이드 2로 가입이 되는데요, 최대한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은 점차 할인을 못 받고 보험료가 약간은 할증이 되는데요, 그래도 유병자, 간편보험 325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아쉽게도 엣지손보의 수수비 보험이 종수수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또한 임시출산 관련한 뭐 재앙절기나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엣지손보의 수수비 보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웬일이야. 4월달부터는 이 엣지손보 같은 경우는 수수비 보험이 구수수비죠, 1,5종에서 1,8종 신수수비로 4월달부터는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지사항도 305, 3개월 이내, 그리고 5년 이내 6대 진단만 보고 보험료가 최대한 38%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수비 보험도 매회, 그리고 보장 내용이 매우 좋고, 암, 뇌, 심도 큰 폭으로, 큰 보장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선 보험 가입하기 전에 내가 고지사항이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있는지,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로그라는 앱을 설치한 다음에 개인정보 넣으셔서 건강등급이 4등급 이상이면 엣지손보의 업그레이드 보험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보호망 팀, 저희 팀장님들은 일단은 고지사항이 없으면은 업그레이드 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건강 등급이 좋게 나오면 엣지덤보, 건강 등급이 안 나오면 일반 표준형인 또 다른 엣지덤보나 아니면 디손해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30개 회사 보험료 정말 가성비 좋은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릴 거고요. 보장 내용과 보장 한도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같은 보험료 내더라도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한도는 높은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엣지덤보의 수수비 보험 변경되기 전에 미리